아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실결제를 이 입코딩으로 만들어서 붙인 사람은 아마 최초가 아닌가. 저는 27%가 올랐지만 다른 분들은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가. 네, 안녕하세요. 한유루입니다. 요새 그 바이브 코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나온 지 사실 얼마 안 된 용어인데요. 올해 2월 달에 그 OpenAI 공동 창업자 안드레이 카르파티라는 분이 트위터에다 글을 올립니다. 바이브로 내 몸을 맡기고 내 개발 지식은 모두 있고 코딩을 하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바이브 코딩이다라고 그분이 명명하면서 이 말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입코딩이라는 말로 이제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마치 이제 개발자한테 개발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뭐 만들어줘 이렇게 지시하는 형태 있잖아요. 그렇게 지시라면 내 맥락과 의도를 잘 파악해서 AI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커서라는 서비스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그 뒤로 뭐 리플릿, V0, 뭐 러버블 같은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시장을 키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성능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걸로 뭐 몇 시간 만에 몇 억을 벌었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린 친구들이 유명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서비스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저처럼 이제 개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지시만 통해서 개발이 완료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저는 정말 궁금했던 거는 결제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느냐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스트라이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운 결제 서비스를 한국화해서 붙여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외주 작업으로 진행을 해야 됐고요. 일반인 저희처럼 이제 개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완벽하게 이 결제 시스템을 붙이는 일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간편 결제, 일회용 결제, 팝업 결제 이런 것들을 써서 간이 형태로 써야만 했거든요. 저 역시도 개발을 하지 않고 간이 형태로 쓰고 있다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를 해봤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개발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실결제를 이 입코딩으로 만들어서 붙인 사람은 아마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모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핵심적인 팁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오늘 내용 꼭 시청하셔서 저처럼 한 2주 동안 걸리지 않고 뭐 단 며칠, 이틀, 3일이면 끝낼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실행학교라는 제가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AI 자동화학과에 들어가시면요.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실행학교 결제 안내라는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제가 구현한 페이지입니다. 이 과목을 고를 수가 있고요. 이 과목을 고르게 되고 고객 이름과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쿠폰 관리 시스템도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쿠폰 정보가 맞으면 이렇게 맞다고 나오지만 잘못 입력하면 잘못 입력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결제를 누르면 이렇게 신용카드 창이 뜨게 되고, 결제를 누르면 완료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고, 안내 카톡, 그 다음에 안내 메일을 받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아시겠지만 오류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에러에 대한 발견, 이거에 대한 로그가 잘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드민 페이지에서 이걸 잘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도 따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렇게 과목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쿠폰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쿠폰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쿠폰 코드, 그 다음에 모든 강의에 적용을 할 수 있거나 할인율, 만료일, 그다음 사용 개수까지 모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모두 입코딩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결제한 리스트도 이렇게 모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강의를 임의로 만들 수가 있고, 강의를 추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배지,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콘들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을 했고요. 이 모든 과정을 제 입으로만 했다라는 거, 하나도 제 개발 지식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없이 완전 무식하게 지시로만 진행을 했던 이 과정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오류 없이 완벽하게 동작하는 이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제 이 코딩으로 결제 시스템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이번 강의는 이게 따라하기 형태는 아니고요. 이 코딩이기 때문에 나만의 방식을 찾으면서 지시를 하는 형태로 발전을 시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 배우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결제 방식은 제가 탈리폼을 썼어요. 이러다 보면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제 신규 결제 방식, 즉 쿠폰도 자유롭게 발행이 되고 결제 금액도 변동이 될 때마다 자유롭게 따라오는 형태로 개선을 하면서 매출이 한 27%가 증대가 됐습니다.
제가 시작은 사용법을 아예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개발 지식도 없었고요. 결과들이 안 나올 때는 화를 내면서도 굉장히 자세한 요청도 했습니다. 진짜 욕 나오게 하네. 뭐 이런 말 쓰죠. 이 저의 절박한 마음이 이런 대화 내용에서 보이지 않나요? 사실은 베이스가 없이 그냥 막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리플릿이라는 특징을 말씀드리면 코드 작성하고 배포까지 된다라는 게 좀 특징이었어요. 배포라는 건 서버에 올려가지고 쓸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포될 때 서버를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별도로 서버 비용을 받질 않아요. 유료 서비스를 하면 무제한으로 앱하고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 리플릿의 특징을 보면 판단하고 결론을 스스로 내려요. 그리고 얘는 노를 하지 않아요. 뭐 AI가 다 그렇잖아요. 노를 잘 안 하잖아요. 저 몰라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든 수정해서 결과를 내는데, 아까 예시해 보여드린 것처럼 닭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얘가 답을 찾는데 그게 또 꼬일 확률이 높습니다. 리플릿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쇼핑몰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이로 쇼핑몰을 만든 건데요. PDP라고 해서 디테일 페이지가 없는 아주 간단한 쇼핑몰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애드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장바구니에 들어가고 이걸 바로 체크아웃을 할 수 있는 이런 간략한 이커머스 사이트들도 아주 예쁘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페이지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오더 트래킹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제 백그라운드에 백오피스도 엄청나게 간단하게 구현이 되죠. 재고를 입력하고 넣고 빼는 정도의 간단한 수준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제품을 테스트할 때는 충분히 해봄직하고요. 전 앞으로 이렇게 쇼핑몰 만들고 제가 만든 결제 시스템을 붙여가지고 세일 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커머스 기능을 통해서 실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그것도 거의 돈이 들이지 않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AI랑 연결한 서비스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모션 랜딩 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서비스들도 이렇게 데일 카네기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AI랑 엮어 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고민하기 전에 이렇게 빠르게 랜딩페이지 서비스나 아니면 AI 연동 서비스를 만들어서 빠르면 뭐 30분 1시간에도 런칭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떠한 배경 지식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특징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리플릿 비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료로도 가능한데 3개까지 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무료로 충분히 써보셔도 되고, 코어라고 가장 기본 요금이 35,000원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코어 $25짜리 요금제를 쓰고 나서 그 크레딧을 다 쓰고 추가로 $27.55를 더 썼습니다. 그래서 총 한 75,000원이 나왔어요. 이거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10분의 1 비용을 절감한 거죠. 이렇게 신용카드를 실제 붙이는 페이지를 개발하는 비용이 꽤 나오긴 하거든요.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자 장점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서버 비용까지 포함되니까 더 저렴해지죠. 그래서 아주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내가 결제가 필요할 때 빠르게 좀 도입을 해보고 싶다라는 형태였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정리한 문서가 있습니다. 네, 이 문서인데 제가 요구 사항하고 실제 진행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류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던 내용들, 그 다음에 개선했던 내용들, 이 전체적인 가이드북을 만들어 왔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문서를 사전에 학습을 시키고 진행하시면 시간이 완벽하게 줄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꼭 이거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제가 리플릿을 작동하는 내용들,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릿으로 구글에서 치시면요. RIPLIT라고 치면 여기에 첫 번째 리플릿이라고 나오거든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사인업을 하시면 돼요. 사인업 하시고 그다음에 구글로 사인업을 하시는 게 편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만드실 수는 있지만 다른 메뉴는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챗GPT처럼 여기서 내가 만들고 싶은 페이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건 없습니다. 자, 내가 실행학교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화면,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 그 다음에 이렇게 쿠폰 코드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아주 드래프트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리플릿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처음에 코딩을 하게 되는데 코딩할 때는 한 5분 정도 걸려요. 이거 지금 제가 테스트로 다시 만들었지만 제가 지금 상용화된 서비스랑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졌죠. 여기서부터 아래에다가 계속 이어가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내용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강의를 선택해주세요 라고 나왔을 때 여기를 선택하기를 눌렀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얘가 또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넘어가도록 수정을 하죠.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서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금방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가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이런 식으로 개발해 나가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뭐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해서 그냥 완료까지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포인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만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면 저는 2주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3일, 4일 정도면 충분히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꼭 기억해 주실 게 실행학교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줘 이렇게 간단하게 요청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실행학교 강의 결제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사용자가 상세 페이지에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페이를 통해 결제를 진행해줘. 결제가 성공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구매 내역을 기록하고 사용자에게 결제 완료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그러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약간 신입 개발자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지시를 해주시면 좋고요. 동작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결제 버튼은 빨간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결제하기로 표시해줘. 결제 실패할 때는 결제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표시해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외부 API 연동, 저희는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걸 붙여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서를 리플릿한테 다 넘겨줘도 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요청하는데 조금 더 원활하다라는 부분들 그걸 꼭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도하고 요구사항은 짧고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한 문장으로 요약한 다음에 그걸 세부사항으로 나열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쿠폰 폼에서 쿠폰 코드가 잘못되었을 때 빨간색 경고 문구를 띄우고 입력 필드를 초기화해줘 라고 어떤 문장에 대한 바꾸고 싶은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하고 세부사항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기억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G 같은 경우에는 예제 문서들, 그냥 가이드북들을 문서가 있으면 문서로 넘겨주시면 되고 URL 있으면 URL을 넘겨주신 다음에 이 문서를 참조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빠르게 이해하면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에이전트가 이 문서만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만 지시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릿 같은 서비스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기계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냥 신입 개발자한테 내가 소통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시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서 에이전트는 사실 얘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얼만큼 이해하고 시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27%가 올랐지만 다른 분들은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정말 속이 시원하고요.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특히 비용을 7만원밖에 안 드리고 이 서비스를 만들어냈다는 자체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결제 시스템을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도전을 해보시고요. 제가 아까 간단한 인트로 화면에 시연을 보여드렸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냥 입으로 내가 이런 거 만들어줘, 이거 수정해줘, 이거 바꿔줘, 이거 업데이트해줘, 이거 안 돼 라고 지시하시면서 만드시면 되고요. 결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쇼핑몰이라도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서비스라도 지시만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몇 가지 요청사항들만 꼭 지켜서 해주시면 제가 2주 걸렸던 거는 3일, 그 다음에 빠르면 하루만 해도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나 메이크닷컴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너무 겁내시지 마시고 내가 잘은 모르지만 개발자한테 그냥 시키듯이 한번 개발해보시면 개발에 대한 노하우나 역량들도 다시 한번 높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수많은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나왔을 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게 됩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었고 이렇게 누르면 실제 모든 정보들이 입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서비스를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상세 설명에 제가 받을 수 있는 URL을 넣어놓겠습니다. 그걸 받으셔서 개발 가이드를 보시고 나중에 리플릿이라는 서비스를 쓸 때 이 문서를 학습시키시고
바로 시도를 하시면 오류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약간 낯설고 특히 이제 우리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개발을 할 일은 거의 없으실 텐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개발을 잘 모르는 저 역시도 결제 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는 놀라운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르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피드백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실행 학교에서 지금 AI 자동화학과, 쇼핑 기초학과, 유튜브학과가 있는데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쇼핑 기초학과는 AI랑 이커머스라는 가장 기본기를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중요해서 정말 정석껏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강의를 한번 무료로 보시고 특별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수강을 하셔서 AI랑 이커머스의 기본기를 충분히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고 쉽고 편한 방법이 아닌 이커머스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 제가 20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좋은 반석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